고용시장에 다시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26만 명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5월 기준으로 30년 만에 최대치인 67.1%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20년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더욱 반가운 점은 청년층 취업자가 9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진했던 숙박, 음식업이 4개월 연속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소매업이 또한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난 10일에 발표된 5월 고용행정통계에 이어 이번 고용동향 발표로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출 부진의 여파로 제조업 등 일부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경쟁활력 제고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추경과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모처럼 고용시장에 불고 있는 훈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정 가야목잡기는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두고 총선정 예산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 참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8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12조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추경도 선거용 추경이었는지 자유한국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삶보다 우선한 정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야 사이에 아무리 이견과 다툼이 있다 해도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합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발끈할 것이 아니라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원성과 원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내실 있는 추경 심사와 함께 추경 예산의 조속한 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추경 처리가 더 이상 늦춰진다면 거세지고 있는 대외 경제 하방 위험에 국민의 삶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입니다. 정녕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민생이 파탄 나길 원하는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일주일을 맞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새로운 대북 구상을 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평화 비전의 핵심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통해 대화의 문을 넓히고 평범한 일상에 평화가 녹아있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국민적 믿음과 생각이 한반도 비핵화와 반구조적 평화체제 구축을 안정적으로 견인하는 열쇠라는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하며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마침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교착 국면이 타개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친서 전달을 계기로 북미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미 관계 진전은 물론 제3차 북미 정상
회담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절차가 지난 11일 완료됐는데 그 뒤를 이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제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만큼 남북 공동 방역 선사에도 적극 정부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역시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판문점에 내려와 2호 여사 별세에 조의를 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보낸 것은 나름 최대의 예의와 성의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불꽃이 다시 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